안녕하세요. 스마트펌 영어 리포터 에이미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왕에 와 있는데요. 여기 스마트펌 영어와 오랜 인연을 함께하고 계시는 베테랑 원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고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 지역의 파크프로지오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양숙 원장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학원이 정말 예쁘네요. 언제 오픈을 하게 되셨나요? 작년 5월 6일에 오픈했으니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저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저는 실은 이곳에 오픈하기 전에 수원에서 수년간 해법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지역을 옮겨서 제 2호점인 파크프로지오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픈하신 시기가 작년 5월이에요. 코로나로 정말 다들 힘들었던 시기인데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새롭게 오픈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 당시는 모두가 두렵고 혼란스럽고 정말 대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당시 저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죠. 내가 여기에서 나의 일을 접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때 당시 떠오른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의지가 곧 기회다. 이것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동안 내가 해온 해법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여기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지금 14명이 입회를 했어요. 비결이 뭔가요? 14명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영어가 참 재밌다. 또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영어를 재밌게 다녀보기는 처음이라는 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동안 영어를 참 싫어했는데 영어를 이렇게 재밌다고 하네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이 났고요. 앞으로 더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학원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밖을 나가는데 어떤 학부형님이 자녀분과 함께 지나가다가 너 영어 재밌니?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네, 저는 그동안 영어가 너무 싫었는데요. 이제는 제일 재밌는 과목이 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학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장 입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유치원 아이가 무료 이벤트를 와서 참여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한꺼번에 3일치를 다 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이틀을 오고 그러다가 3일째 와서 입회를 하게 된 친구가 두 명이나 되었어요. 개원 초기 오픈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홍보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신규 아파트 단지는 안에다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수막을 건다든가 전단지를 투척한다든가 뭐 게시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맣게 있는데 배너를 자주 갈아주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자꾸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제가 뿅뿅 하트를 날렸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자니 원장님 온라인 마케팅도 잘하셨다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지금 해법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블로그와 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즘에는 본사에서 블로그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초보자들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소스를 주잖아요. 지사장님한테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모르는 것 가르쳐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벤트도 마음껏 자랑 좀 해주세요. 이벤트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파티는 파티장을 멋지게 꾸미면 먼저
압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저희들이 오픈했을 때 시작한 이벤트가 할로윈이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던지요. 말로만 들었던 할로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파티장은 파티장답게 저는 그 슬로건을 걸고 파티장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작년에 그때만 해도 더 집합금지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리 뛰어앉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모두가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디어나 이렇게 열정,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해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제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고민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으면 엄마 마음도 사로잡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것이 엄마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해법에는 정말 다양한 교재가 있어요. 400여 권이 넘는 해법 교재와 그리고 영어 원서가 1000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엄마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전자책이잖아요. 전자책 속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접근하게끔 만들어준 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단어도 외우고 또한 흘려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근하게 됩니다. 말하기와 노래도 해보고 표현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영어가 친숙하게 다가올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흡수력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오랜 동안 해법 영어와 함께한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ABC 파닉스부터 시작한 학생이 중3까지 합법 영어 교재로만 공부를 한 친구가 전국의 우수 학생 5% 안에 든 학생만이 갈 수 있다는 포원공대를 2019년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안에 현수막을 걸고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 하잖아요. 역시 해법이 짱입니다.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여러 분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힘이 나요. 앞으로도 해법과 함께 한다면 저희들의 목표가 금방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당연히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젊었다면 좋겠다. 그래서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원장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대단하시고 저는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본사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을 밑바탕 삼아서 저희들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모두가 두렵고 또 낯설고 힘든 환경이지만 이 변화를 이겨낸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두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